사랑해. 사랑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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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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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사랑해.
말든 싫든 말든 I really love you. 축하드립니다. You're my best friend.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됐으면 좋겠지. 싫어? 돈을 잡아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잡아서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지. 뭐 잘 자라서 큰 연예인 정도만 돼도 사랑이 바라는 건 많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우선은 돈이겠죠? 하나만? 피곤한 거 공부 많이 해요. 그럼 피곤한 거 피곤하니까 마이크 잡는 게 좋겠지. 그치? 아,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건강을 위한 걸 잡으면 좋겠어요. 저 마이크요. 훌륭한 가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잡아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연필이요. 연필 잡아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랑이가 돈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 주게끔. 저 마이크요. 저는 돈이요. 돈 많이 벌으라고. 저도 마이크요. 저도 마이크. 하랑아, 돈이 최고니까 돈 잡아. 하랑아, 돈 잡아. 자, 그러면은 박하랑군의 돌잔치 첫 번째 순서로 성당 동영상을 만나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업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박수 많이 쳐주면 고맙게 더 살자라고 더 소도하고 더 건강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족이 입장을 했는데 우리 아빠 오늘 기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하랑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겨주시고 아빠만 좀 입장 속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밋밋하게 입장을 해가지고 하랑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 건강하게 자란 만큼 기쁨에 댄스를 추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할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격렬하게 댄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랑이가 그만큼 멋지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뭐 아빠는 하랑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원하시면은 마음껏 흥을 보여주시고요. 그냥 별로 그냥 막 자라라 그러면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아빠의 어떤 멋진 댄스 입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잘할지 가늠이 안 갑니다 지금. 자, 어쨌든 아빠가 이렇게 옥신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소심하게 박수 치다가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또 하랑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멋진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빠 엄마가 한 말씀씩 감사 인사말을 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친지 가족 친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랑이 아빠입니다. 저희 하랑이 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주말에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먹일 옷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랑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엄마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대학생활 전적을 하는데 많이 수줍음이 많아졌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수줍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대표로 한 말씀 해주셨고요. 아빠가 무슨 멘트를 준비하신 것처럼 술술술술 정말 멋지게 또 독담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우리 하랑이 케이크 커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준비되어 있나? 그러면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케이크 커팅이 케이크 따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바로 건배 제의로 넘어갈 거예요. 예. 예. 자, 안에, 앞에 있는 잔에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술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음료나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 요게 지금 소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네네. 잠시 일단은 건배 물 그 잔을 채워주시고요. 이 초가 오는 대로 케이크 커팅 생일 노래 부른 다음에 자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정화를 해주시고요. 조금 먼저 모자 모자. 네. 자. 우와. 자, 다 같이 우리 하랑이의 생일을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면서 생일 노래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배사를 감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랑이를이라고 외치면은 모든 분들께서 건강해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랑아 하면은 건강해라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랑아.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잡이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지금 돌잡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 하이라이트인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필 같지 않은 연필과 판서봉과 마이크, 명주실, 청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똑똑한 학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요. 판서봉은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법조인이 되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마이크는 아나운서라든지 연예인 그리고 아저씨처럼은 되면 안 돼. 좀 유명해져야 돼. 자, 그리고 명주씨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고요. 청진기는 의사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현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딱 잡으세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아주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도시면은 하랑이한테 첫 용돈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되니까는 그냥 적당히 아버님이 돌아다니실 때 적당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버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랑이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신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갑자기 지금 신사임당 한 분 나오셨고요. 아버님이 처음에 부끄러웠어요. 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보이니까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반수로 그냥 오시면 돼요 아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와서 진행을 할게요. 앞으로 나와서 다들 보셔야 되니까 모습을지. 하나 이제 집으면 돼. 하랑아 여기 보시고. 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모집을 빼 곰곰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어떤 거 일단 하나 잡아봐. 그치, 저랑 전에 한번 만났는데 하랑이가 이렇게 낯을 안 가려가지고 웬만하면 안 오는데 저를 보고 처음으로 울었다고. 오늘 두 번째 만남이 그치? 한번 잡아봐. 제가 신기하게 생겼나봐요.
와, 주무실까요? 이거 잡는단 말라. 이거 밀당남이네. 자. 1차 시도는 실패입니다. 다시 한 번. 엄마가 한번 그래 들어보고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랑이 잡으세요. 이게 정말 각질나게 합니다. 긴장됩니다 아주. 자, 좋을 줄 알아요. 과연 사람들의 선택은? 반대 집어라 얼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너무 앞에 동이 수북이 쌓였으니까 뭘 고를지 딱 등밖에 없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떤 거를 집을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한 생각. 네. 나도 해야 되지 않니? 네. 이리로 갈래? 자, 사진이 안쪽에서 해야지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안쪽에서 다시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과연 어떤 것을 집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선택해주세요. 자, 아까 왼쪽으로 조금만 돌게요. 아가가 좀 나와서 그렇죠? 좋아요.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아 이걸 잡아야 이게 끝나. 아주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이렇게 언론을 이끄는 멋진 아나운서나 그리고 대표를 불성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연예인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잡이까지 했으니까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나오셔서 덕담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준비 안 하셨겠지만은 우리 손주에게 1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주시니까 덕담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사랑한다. 자, 그리고 우리 친할아버지만 덕담을 해주면은 많이 소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도 나오셔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이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축하드려주신 하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하람이가 항상 건강하고 다르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람아 사랑해. 자, 그러면 돌잡이 이제 회원권 추첨을 이어가보도록 할 겁니다. 회원권 어디 있을까요? 네, 바깥쪽에 있나요? 네, 처음 하는 돌잡이라서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 돌잡이 이벤트 혹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면 그거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지금 제가 마이크에 해서 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다들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에 가장 많은 방어표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엄마 보지 마시고 하나 뽑아주세요. 자, 행운의 번호 원하시는 번호 있으세요? 크게 말씀하시면 그냥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몇 번? 몇 번? 15번! 포기하세요. 자, 마이크에 넣어서 행운을 움켜쥔 행운의 번호는 88번입니다. 88번. 88번이 자리에 없으시면 5초 내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넣어놓고 우리 가신 거예요? 네, 본인이 하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아, 이 어떻게, 이 가장 좋은 상을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뽑은 행운의 번호는? 20! 20번대도 없나 봐요.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29번! 어떤 기분 티를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악소리라도 살짝 내주시면 되게. 네. 자, 우리 엄마, 우리 선물 어떤 건지. 돌잡이상.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깝게 마이크에다 넣지 않았지만은 한 곳에다가 다 몰아서 아차상으로 추첨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으로. 자, 마이크는 찍지 않았지만 과연 어느 행운의 번호가 아차상으로 선물을 받게 되실지. 자, 이번에 아빠가 한번 뽑아주세요. 아, 이게 제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아차상 90 6번! 어디서 웬만히 비명이. 저는 안 보여가지고 되게 어린 사람인가 하는데 아주 주문하신 신사분께서 와우! 라는 소리를. 네, 아차상 축하드립니다. 96번. 정확하게 확인이 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일단은 장거리상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하랑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 멀리서 여기까지 축하해주러 오셨다 하시는 가족분. 자, 우리 어머니 어디서? 군산. 군산. 네. 군산. 군산보다 어디? 사천. 아, 서천. 어디님들? 아, 더 가까워요? 네, 승진하지 마시고. 승진하지 마세요. TV로 지금 다 나오니까 승진하지 마시고. 일단은 군산이 더 멀대요. 다 더 멀리서 오셨다. 네, 승진하지 마시고. 그렇죠? 화를 내시는 걸 시켜주라고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 오신 할머니 나오세요. 네. 손주가 나와도 되고. 네. 할머니 나오셔서 장거리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상 어떤 거죠?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게 좋은 거요. 작은 게 좋은 거요. 예. 장거리상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군산에서 오면 5시간 이상 걸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랑에 관련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하랑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정답을 맞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맞추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족을 제외한 손님들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가능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랑이가 태어난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하랑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랑이! 지금 모자 9시 35분 몇 초? 죄송합니다.
정답입니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손가락 맞힐 수가 있죠? 자, 23초. 퀴즈상 요거 드리면 되나요? 어떤 거 드리면 되나요? 요거 하나라도 요거 뒤에다가 선택하실 수 있으면 어떤 걸로? 요걸로. 좋아 보이는 최초 알고 있어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요거는 빨리 손주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아, 요거는 정말 너무 쉬워서 빨리 손주시면 유리합니다. 하람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얼굴 다들 이렇게 눈빛이 초록초록 빛나면서 역시 성공이 걸려있으니까 하람이의 치아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하람이! 8개! 아, 제가 먼저 저쪽에서 해봐야겠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얘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퀴즈를 내면 어떡해요? 좀 고려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요것도 퀴즈상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 앉아 계신 책상 밑을 만져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 밑 말고 의자 밑에를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쪽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행운의 자리상을 드리도록. 아, 갑자기 무슨 땅굴 타고 곰을 차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무슨 카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져나오시면 되고요. 내 자리에 없다 하시면 빈 자리 빨리 찾아가서 찾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쪽 대리동이. 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열지 마시고, 봉투를 열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잡으신 분들. 아, 또 나오셨어. 아, 벌써 이걸 열고 가져오셨어요. 일단 놓으세요. 자, 지금 다섯 장이 지금 있거든요. 다섯 장이 지금 현재 두 장 나왔습니다. 두 장. 자, 우리 뽀무시 할머니 잠깐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앞쪽에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일단 나와주시고. 자, 지금 요 앞쪽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커버가 씌워져 있는 의자 밑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자리가 여기인데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하나 둘, 현재 세 개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엄마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당첨인가요? 당첨입니다. 요거 뽑으신 우리 할머니 축하드리고요. 우리 할머니에게는 일단은 행운 자리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촌이신가요? 한번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꽝입니다. 우리 꽝은 또 선물이 있어요. 새우 꽝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어린이 한번 열어볼까요? 너도 꽝이에요. 근데 너도 꽝이 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과자 선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아직 당첨이 남아있습니다. 요걸 못 찾으시면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머니. 자, 요번에는 얘도 이제 들어가. 요번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상인데 아주 공평하게 저랑 가위바위보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다 올려주시고. 자, 가위바위보에서 지거나 비기신 분은 손을 내려주시면 되고 이기신 분만 손을 그대로 올려주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 가위! 저는 첫 번째 판을 주먹을 한번 내도록 할게요. 자, 준비! 가위! 진짜니까 믿어주세요. 자, 준비! 가위! 보목! 자, 주먹만 빼고 다 손, 보자기만 빼고 손 다 내려주세요. 보자기만 손 다 내려주시고. 자, 준비! 가위! 보목! 주먹만 빼고 다 내려주시고. 가위! 보목! 가위만 빼고 다 내려주시고. 가위! 보목! 주먹만 빼고 다 내려주시고. 요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연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준비! 가위! 보목! 자, 주먹만 빼고 다 손 내려주세요. 자, 준비!
포! 자, 가위만 빼고 다 내려주세요. 가위만 빼고. 아, 이제 거의 뭐 한 10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 가위, 바위, 포! 주먹만 빼고 다. 주먹 내신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내신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내신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올라와주시고. 여기 객석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이블 좀 바라봐 주시고. 아, 이번도 주문됐어요? 대부분인데.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지금부터는 저랑 가위바위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섯 분이 대결을 해서 지고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먹, 가위, 보 중에 가장 적게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먹이 한 명 나오고 가위가 두 명, 보드가 두 명 나오면 주먹이 이기는 겁니다. 자, 오른손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그대로 멈춰주세요. 주먹이 한 번 나오셨어, 우리! 우리 선생님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네 분 기다리세요. 자, 그 세 분 자리 상에 선물이 하나 남아서 네 분 중에 한 분에게 요 선물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음악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랑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예뻐해주고 건강하길 바라는 기쁜 마음을 담아서 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흥부자에게 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명 포기하셨고요. 자, 준비! 야, 왜 기꺼만 나? 준비, 준비, 준비! 어?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아니, 괜찮은데요? 아니! 생겨서 안 되지만. 하나, 둘! 소리에서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무반주 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일단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다 갈 수 없어요,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아서 선생님이 1번, 우리 선생님이 2번입니다. 음악은 여러분들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1번 하면 박수 쳐주시면 이 분이 알아서 흥을 보여주실 거고 2번 하면 이 분이 이제 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박수 주세요. 보여주세요. 1번 보여드리고 2번. 이렇게 받으세요. 네, 전달해주세요. 어르신이 받아야죠, 어르신이.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잠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늘 깜빡했는데 여기 용돈이 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참가상으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로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하랑이의 돌잡이 순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하랑이의 건강과 행복과 멋진 미래를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랑이 가족을 바라보면서 커다랗게 하트 만들어주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랑아 사랑해 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오? 자, 하트! 하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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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여기 볼게요. 네, 됐습니다. 하랑아 사랑해. 네. 자, 다시 한번 하랑아 사랑해 외치고 영상을 남겨야 돼서 자, 준비 시작하면 하랑아 사랑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자, 됐고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아빠 형제 잡아 볼게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하랑이 잘한다. Every time you walk by. 자 됐고요. 자 다 나오시면 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들어갔을게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할아버지 미소 할아버지 미소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여기 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요. 엄마랑 지은아, 1년 동안 하랑이 키우느냐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나도. 하랑이 태어나서 즐거움이었고 앞으로 건강하게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랑아 생일 축하하고 건강에만 잘 자라다오. 언니 그리고 형부 돌잔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고 하랑이도 언니랑 형부 마음 알 테니까 건강하게 자라기를 늘 기도할게. 생일 축하해 하랑아.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랑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하랑이 아빠 엄마 고생했다. 하랑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한다. 하랑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해. 이모가 돈 많이 벌어서 장난감 많이 사줄게. 축하해. 하랑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고 건강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잘 자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일 너무 축하하고 다른 것보다 엄마 속 너무 많이 썩이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해. 하랑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해. 이모처럼 이쁘게 자라렴. 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하고 나중에 잊지 마 날. 지훈아 하랑이가 벌써 1년이나 됐네. 열심히 건강하게 잘 키우렴. 축하해. 하랑아 생일 축하해. 여기 돈 많은 삼촌이 장난감 다 사줄 거야. 하랑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훈아 진짜 애기 돌 자체 축하하고 이제 뭐 몸 다치지 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축하해. 하랑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랑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빠 닮아서 꼭 착하게만 자라다오. 특별아 우리 올해 만났는데 앞으로도 더 자주 보고 하랑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도윤이랑 같이 아가들끼리도 친하게 만들어서 우리 오래오래 같이 보자. 하랑아 생일 축하하고 금별아 너도 너무 고생했어. 별이야 수고 많았어. 하랑아 생일 축하해. 하랑아 엄마 닮아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울 거고 아빠 닮아서 정말 정직할 거야. 나는
너 우리한테 온 게 기적이라 생각한단다. 왜 눈물 날 것 같니?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너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한단다. 사랑한다, 하랑아. 하랑아, 건강하게만 자라라. 사랑해. 하랑아. 엄마 뱃속에 있던 게 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생일이라니 너무 웃기지가 않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운데 또 잘 먹고 잘 자고 또 순하게 커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가족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하랑아.